오, 1등.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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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금만 기다려볼게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아, 오셨구나. 열린음악회. 워크샵은 어떠셨어요? 워크샵 너무 재밌었죠? 작년 워크숍 때는 아직 좀 낯가릴 때라 조금 서먹서먹했는데, 이번에는 뭐 많이들 친해져서 놀벤져스 촬영하면서 또 친해진 분들도 있고, 이번에는 좀 서먹서먹한 거 없이 잘 재밌게 보내고 왔습니다. 수신료에 같이 KBS. 근데 올해는 또, 맞아요. 태진이랑 같이 갔다 와서. 태진이 셀럽들이랑만 놀던데. 농담이고요. 태진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죠. 재밌게 잘 보내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늦은 밤인데 많이들 들어오시네요. 초록띠, 꼴찌라는 소문이, 꼴찌라뇨? 4등입니다. 4등. 물론 팀은 4개였지만. 방에 개미가 돌아다니지. 아, 저도 셀럽이죠. 맞습니다. 23일 크리스마스 콘서트 오시나요? 올해 몇 월이었죠? 페스티벌? 8월이었나? 6월이었나요? 언제였지? 되게 더울 때 했었는데. 그쵸, 4등이면 잘했죠. 4등이면 잘했죠. 만족해요. 아, 여름 보고 오셨구나. 많이들 보셨네. 아, 오늘 많이 오셨더라고요. 감사드리고. 또 태진이 팬분들도 많이 와주셨는데, 손태진 씨를 대신해서 제가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6월 9일 10일 날 페스티벌 했어요? 6개월 만이군요. 6개월이 조금 더 됐네요. 네, 다음 달 23일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유래 안녕. 아, 오늘 열린음악회 녹화 있어가지고 때 빼고 광냈지. 메이크업 지우기 전에 아까워가지고 방송을. 아, 녹화 현장 못 오셨구나. 아쉬웠군요. 소곱창 먹으며. 곱창 맛있죠. 왜 이렇게 보드랍게 생기셨나요? 보드랍게.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시멜로? 마시멜로? 아, 유래야, 고마워. 살? 저살 다시 쪘는데? 지금 64까지 쪘어요. 아, 저 동안이라고 친구분이 놀라셨어요. 메이크업발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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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초코. 핫초코? 웬 핫초코? 아닙니다. 좀더 빼야죠. 62, 61, 2 정도로 좀 유지하려고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퇴근길. 다른 데서 계셨구나. 아, 저 64, 네, 64kg 맞아요. 어제 재봤어요, 어제. 태진이네 집에서. 아, 어제가 아니지, 참. 그저께. 그저께, 네, 워크샵. 태진이네에서 하루 자고 열린음악회 합 맞출 거 태진이네 집에서 연습했거든요. 아, 오늘 제가 입은 옷이 핫초코색이라고요? 그렇구나. 몰랐네. 아, 대전 아니에요. 저 숙소요. 숙소 있습니다. 숙소. 열린음악회 방송일이 언젠가요? 언제지? 16일인가? 네, 16일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맞나? 네, 16일로 알고 있습니다. 숙소라고 하시니까 아이돌 같아요. 성악돌? 이거 듀에토가 성악돌인데. 아무튼 네, 12월 16일로 알고 있습니다. 저녁 저 김치찜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원래 공연 전에 조금 살짝 예민하잖아요, 사실 공연 전에. 그래서 혹시 체하거나 그럴까봐. 그리고 배부르고 그러면 호흡 같은 거 좀, 호흡에 지장 같은 게좀 있을 수 있으니. 사실 저처럼 유난 떠는 사람들 많이 없는데, 저는 그냥 언제부턴가 그게 루틴이 돼가지고, 안 먹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김치찜 집에서 영화 배우 봤는데, 신기했습니다. 굶고도 그 성량이 사는 게 그게 아니라 제가 그냥 좀 약간 유난 떠는 거예요. 꼴 보기 쉽게. 저처럼 예민하게 부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서대문인가? 아,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사실 매니저가 태워다 주면 거기 내려서 밥만 먹으면 되니까. 지역까지는. 그리고 이제 서울 지리를 잘, 아직은. 익숙치가 않아서 어디서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논현동에서 먹은 것 같은데, 논현동 꿀피부네요. 꿀피부가 아니라 지금 화장 안 지워서 메이크업발입니다. 제강바리톤. 감사합니다. 식사 매니저랑 코디 스타일리스트님이랑 코디라고 하면 안 되지. 스타일리스트 맵시가꾸미 우리말로. 네. 아무튼 오늘 또 많은 분들 찾아주셔가지고 힘을 얻어서
잘 맞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뉴트로지나 딥클린으로 깨끗이 지우세요. 뉴트로지나 딥클린저. 네네, 감사합니다. 말끔히 지우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까지 깨끗하게 감고. 아, 오늘 완전 멋졌다고요?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아이고, 뭘 자랑스럽긴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과 같은 팬분들을 모시게 돼서 더 자랑스럽고 영광이죠. 감사합니다. 진짜로. 네네네. 안 닦으면 냄새나요. 그럼요. 닦아야죠. 첫 등장이 너무 황홀했나요? 빰, 빠라밤, 빰빰빰빰. 태진이랑 같이 맞춰서 걸어야 되는데 서로 눈치 보고 있다가. 태진이 오늘 너무 잘했죠? 달달구리의 끝판왕. 관도, 관도, 관도. 최강 스위스 소프트 마시멜로. 감사합니다. 핫초코. 배우신 연출님. 네, 배우셨더라고요. 많이 배우셨어요. 열린음악회 저희 부모님이 되게 좋아하시는데, 오늘 또 제가 출연을 하게 돼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영광이었고, 앞으로 뭐 다다음 주에 또 열린음악회 녹화하니까 그때 또뵐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아, 오늘 태진이는 지금 열린음악회 끝나자마자 또 포르테디과트로 합주 있어서 너무 바쁘죠, 태진이. 힘내. 인기현상. 인기현상 영원하라. 팬이에요, 인기현상. 저 인기현상 콘서트도 있고, 1월 달에도 공연이 있고, 1월 달에는 인기현상 공연 아니고, 저 개인적인. 처음으로 인기현상이라는 단어 말하는데 설레셨나요? 인기현상, forever. 인기현상 사랑해요. 눈물 참느라 혼나셨구나. 저희가 이렇게 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넓고 저희가 뭐라고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데 감사하죠. 항상 감사합니다. 부산에도 와주세요. 부산 가면 좋겠다. 진짜 군 생활을 마친 곳. 2년여간, 2년여간이요. 2년, 딱 2년. 성실하게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것이죠. 대전 공연. 대전 사시는구나. 대전에서 저를 안 찾는데요. 뭐하냐, 대전. 오늘 조명이, 비베르 조명이 생각났어요. 저는 사실 못 보니까. 배경은. 그랬구나. 아니, 그 날짜는 그 스케줄 뭐 제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너무 늦지 않게 바로바로 알려드릴게요. 이게 뜨냐? 옷 입을 때 부딪혀가지고 머리 좀 많이 망가졌네요.
솔로고 하실 때도 못날 뻔했어요. 저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죠. 뭐하냐 대전 진짜. 침 바르세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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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다가 어디다 침을 발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크하하. 가평. 전 어제 평창에 있었습니다. 아, 연말이 떠서. 사실 오늘 공목은 네.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직 방송 전이기 때문에. 더럽나요? 어우야? 인천의 아들이기도 하죠. 대한민국의 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남자. 대한민국의 아들. 후드티만 입고 안 추우셨어요? 아, 조금 춥긴 했는데 어차피 실내만 계속 있어가지고. 네,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조심할게요. 공연하는데도 지장을 주면 안 되니까. 상두님 다음에 헤어스타일 투블럭 어떠하시니? 투블럭? 아, 고민 중이에요, 진짜. 그, 팬텀싱어 할 때, 언제였더라? 투블럭이? Quando l'amore diventa poesia 할 때였나? 그때 투블럭이었죠. 한번 해볼까 하고 갈색으로 염색도 좀 하고. 엄청 열심히 뛰시던데. 뭘 열심히 뛰어요? 아, 미세먼지. 오늘 서울 왔는데 진짜 엄청 심하던데. 여러분들 꼭 마스크 필히 착용하시고 돌아다니세요. 이 관도 때 예뻤다는 댓글들이 엄청 올라오네요. 네, 한번 한 2월쯤에 할게요. 2월쯤에. 2월쯤에. 알겠습니다. 아니 뭐 1월 말쯤에 그쯤에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즈 그쵸? 렌즈 그때 백인태 리더님께서 컬러 렌즈로 뱀파이어 느낌을 좀 내보자 그래서 다 같이 컬러 렌즈를 착용하고 했었죠. 맞아요, 맞아요. 컬러 렌즈. 관도 때 빠졌잖아요. 뭐가 빠졌다는 거지? 저기 팬이 되셨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일을 갈아서 선곡리가 없어요. 다 네모나죠. 뱀파하고 못 졌어요. 네, 컬러 렌즈였습니다. 꼭 다시 한 번요. 알겠습니다. 투블럭은 지금 머리 시려요. 맞습니다. 지금 하면 머리가 시리기 때문에. 변신의 퀴즈 그런가요? 칭찬이죠. 감사합니다. 멈췄나? 댓글이 안 올라오는데. 종료하고 다시 할게요. 지금 댓글이 안 올라와서. 아니네, 올라오네.
어떻게 된 거지? 그러게요. 뱀파이어 스타일 하시고 뱀파이어라도 좋아 불러주기. 언제 포르투갈에 올 거야? 포르투갈? 날두 형 만나러 한번 가야 되겠다. 날두 형. 아, 손님들 엄청 기다렸어. 근데 어떡하죠? 여기 지금 컴퓨터가 없어서 오늘은 음악은 못켤것 같아요. 포르투갈 안 가요. 아직 계획 없어요. 나중에 뭐 기회 되면 가보고 싶은 나라긴 한데. 아이고. 날두 형 지금 이태리에 있어요. 그쵸? 요즘 유벤투스에서 팔 아프시겠다. 아니, 지금 무릎에다 잘 받쳐놓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옆에? 옆에 아무도 없는데. 옆에 없고요. 저 건너방에 우리 실장님 계십니다. 아, 또 민망한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네. 아이고, 아, 오늘 멋지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됐다. 민망한 댓글. 그만. 물어보는 거지. 아, 오늘 여기도 네, 감사합니다. 좋았나요? 감사합니다. 뮤지컬은 물론 기회 되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응할 것 같긴 한데 아직 뭐 제가 하고 있는 일 영역이 아니라 그분들 하시는 걸좀 많이 보고 배운 다음에 한번 뭐 나중에 뭐 불러주신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한다니 말을 잘못했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만. 댓글 또안 올라오네.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이걸 좀 끌게요. 끄고, 와이파이 끄고 해야 될것 같아. 와이파이 한번 끄고 해보겠습니다. 다시 오세요. (웃음) 화질이 안 좋아요? 화질이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다시 와이파이 켜게. 말씀해 주세요. 화질이 안 좋구나. 괜찮아요? 뭐.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종료. 종료. 종료.
아니,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좋아졌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계속 진행. 그렇죠. Thank you for the music.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어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무슨 얘기 하다 말았지? 무슨 얘기 하다 말았죠? 보헤미안 랩소디 보셨어요? 아, 예, 봤습니다. 아, 뮤지컬, 뮤지컬. 뮤지컬. 얘기하다 끊겼구나. 사실 제가 공유를 해놔서 이따 보실 수 있을 거긴 한데, 그분들이 지금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하고 있는 영역인데, 뭐, 제가 섣불리 뭐, 도전하긴 좀, 어려움이 있어서 뭐 열심히 보고 배운 다음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페라 못 보셨어요? 안타깝군요. 돈 코리를 못 보셨다니. 오페라, 아, 왜 오페라는 진짜 이게 섭외가 안 되니? 불러줘라, 불러줘라.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자신 있는데. 꼭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오페라. 아, 물론 다른 음악들도 좋아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오페라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꼭 하고 싶습니다. 불러줘라, 불러줘라. 제작이요? 제작은 대략 한 1억 5천에서 2억 사이 정도 들어가거든요. 제가 하라고요? 진짜 매력 있는 장르입니다. 꼭 들어올 거예요? 뭐를요? 하고 싶은 오페라 저 진짜 다 해보고 싶죠. 그중에서도 제일 해보고 싶은 게 이제 오텔로. 그리고 저기 뭐야? 조르다노. 안드레아 셰니의 제라르. 제라도 해보고 싶고, 까르멘, 에스카밀리오. 너무 해보고 싶죠. 루치아, 엔리코도 괜찮고. 안드레아 셰니에, 네미 코렐라 파트리아. 하하하하. 에베키아 피아바 케베아타멘테 앙꼬라 베베일 보폴로 바라밤밤 바라람 나토 코스탄티노폴리 스트라니에로 바라밤밤 바라람 스튜디오 에센시레 솔다토 바람 바라바라바라바라 라디토레 이리무리언 컴플리체 에포에타 소베르티토르 디 쿠오리에리 코스투미 쉐니에 나오는 네미코델라 파트리아라는 곡이었습니다. 아리아 운디메
di gioia, passare. Anzi, fra gli orielle vendete, puro innocente forte, gigante mi credea, son sempre un servo, ho mutato padrone, un servo obbediente di violenta passione, a peccio uccido e tremo, e mentre uccido io piango. Emiko della Patria,진짜 멋있죠, 오페라. 에미코 della Patria, Andrea Ceni. 예술이에요, 안드레아 쉐니. 진짜. 푸치니, 라보엠. 나비부인, 나비부인 푸치니. 초초상, 초초상. 나비부인은 미군이랑 미국 일본이 배경인데, 미군 장교랑 일본 여성이랑 사랑에 빠지는데, 이 미국 남자가 먼저 도망을 가버린단 말이야, 본국으로. 뭐 그러면서 일어나는 약간 비극이죠, 또 비극이고. 오페라가 비극 아닌 게 찾기가 더 힘들죠. 세리아, 그란데 오페라는 거의 다 세리아죠. 부파는 로시니나 모차르트 이런 좀 고전시대 클래식. 고전시대를 클래식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좀 오페라 코미크, 오페라 부파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었고, 예를 들어서 뭐 셰빌리아의 발사, 피가로의 결혼,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뭐 모차르트는 거의 부파죠. 뭐 많죠. 아니 거의가 아니고 꼬지 판투 때 부파 작품이 많고, 오페라 이제 모차르트 마지막으로 만든 오페라가 마지막 작품이 이제 디 짜버 훌르드 마술피리. 그렇죠, 그게 마지막 작품이고. 오라토리오도 좋아하시네. 오라토리오도 좋아하죠.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바로크 음악보다는 고전 이후 낭만 시대 음악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예술가 곡들이 다 낭만 시대, 슈베르트를 필두로 슈만, 뭐 라벨,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예술가 곡을 거의 집대성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낭만 시대 음악들이 좋은 것들이 많죠. 사실 이게 서양 음악사적으로 봤을 때 중세 시대 이후에 이제 르네상스 운동이 일면서 인권이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다 아시죠? 다 아시겠지만 인권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사실 그 전에는 교회 음악만 했었거든요. 그레고리안 찬트라고 해서 단선율 음악인데, 거기서 신께만 노래할 수 있었어요. 세속 음악 같은 거는 부를 수가 없었죠. 이제 르네상스를 통해서 그런 음악들이 나오게 되고, 그 전에는 악기들도 연주를 할수 없었어요. 무조건 사람의 목소리로만 신께 노래를 할수 있었는데, 이제 세속 음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악기의 발전을 초래하는 결과가 오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크 나오면서 오르간이 발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전으로 넘어오면서 소나타라는 형식이 많이 생기죠. 뭐 그전에 물론 모테트 뭐 이런 것도 많지만, 소나타라는 장르로 인해서 이제 악기들, 솔로 음악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고. 아, 뭐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야?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악기들의 발달이 되고, 그래서 이제 낭만시대 전까지 들어보면은 피아노가 하나의 독립된 개체가 아닌 약간 성악의 반주 느낌이 있는데, 낭만시대
특히 이제 슈만의 연가곡들을 들어보면 피아노도 성악도 각자의 분야에서 서로의 음악을 연주하면서 어우러지는 앙상블이 나오게 되거든요. 슈만의 별명이 이제 피아노의 시인인데, 아, 진짜 슈만 가곡들 예술이에요, 예술. 슈만 부인 예뻐요. 그쵸, 클라라. 아니, 뇌생남이 아니고, 이게 한국의 주입식 교육의 위대함 아니겠습니까? 절대 안 잊어버려. 다 외워가지고. 직접 불러도 주시고 하면. 아, 클래식도 모르고 오페라도 잘 모르시는데 공부하실 거예요? 아, 네. 아주 좋습니다. 응? 아예 책쓸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조금 그냥 아는 거 조금 그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이렇게 또 잘난 척 하고 있네. 네, 아, 죄송합니다. 특강해 주세요. 어디서 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강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나중에 유튜브 방송 시작하면은 진짜 이런 콘텐츠를 하나 해볼까? 많이들 보실까요? 아, 근데 그거 유튜브로 방송하시면 진짜 공부 많이 해서 갖고 와야 되겠다. 아, 근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콘텐츠 준비하면 저도 다시 공부하고 또 배움의 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열심히 또 다시 공부하고. 뭐 제가 또 잘못, 제가 이렇게 막 되게 아는 척 하지만 제가 아까 했던 얘기 중에 틀린 얘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도 공부하면서 다시, 예. 뭐좀 잘못된 지식은 또 바로 잡고 그럼 좋을 것 같네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야구도 하고 야구. 그렇죠. 일요일 방송 아니 토요일 방송은 주일날은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방송은 이제 사회인 야구 이제 팀 가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막저 못하는 것 같은 걸 편집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몇번 잘할 순 없잖아요. 프로야구도 정말 잘 친다고 하는 타자들이 10번에 7번을 못 치는 거예요. 아시죠? 3할 타자들 보고 잘 친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7번의 실패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강 유튜버. 게임 방송. 저는 좀 하고 싶네요. 편집 안 돼요, 생중계. 알겠습니다. 알까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알까기가 뭐냐면은, 그, 야구, 속어라고 해야 되나? 좀, 예. 올바른 표현은 아니죠. 가랑이 사이로 공을 이렇게 빠뜨리는 걸 이제 알깐다고 하는데, 표현을 하는데, 아, 이런 표현은 저속하니까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에러를 하면 안 되는데, 실수. 고전 게임 방송. 맞아요. 저 고전 게임 좋아해요. 아, 요즘 게임도 좋아해요. 재밌겠다, 생각만 해도. 포수가 블로킹을 해준다니. 나는 투수 아니에요.
투수는 아무나 못해요. 진짜로 어깨 타고나야 돼. 스타크래프트 옛날에 진짜 많이 했죠. 제가 폭풍저그 홍진호 팬이거든요. 공격, 공격, 공격. 제 스타일입니다. 방어는 없다. 공격, 공격, 공격. 제가 좋아하던 스타크래프트 선수가 플레이 스타일이 그랬어요. 공격! 공격, 공격, 공격. 조종족, 저그입니다. 저그. 콩. 아, 홍진호 좋아해서 인기현상 2등 했나? 콩의 저주. 안 되겠다, 콩. 콩 댄스. 그쵸. 최선의 방어는 공격입니다. 공격. 상의? 결혼 준비 잘 돼가나? 자, 콩 얘기 그만. 콩이 잘못했네. 일잡인데 2등이라니. 아니, 뭐, 근데, 보르테디 과트로가 워낙 또 잘했기 때문에, 저희 등수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숙소야. 숙소에 있지. 콩은 까면 안 된대요. 콩 까지 마. 아, 스타 보신 분들 많네. 아, 인기현상은 제 인생의 1등이에요. 저한테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 1등팀 인기현상.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잘하셨어요. 잘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 응원해주신 덕분에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하리? 인기현상 최고. 분위기 너무 환상이었어. 라세테 디 비베레. 보레이 페르마레 쿠이 일 템포 케베라 라샤레 라니마 리베라 디 안다레 소뇨 앙코라 디 비베레 쿠에스타 세테 케오 디 비베레 Con te, sempre con te, solo con te. La sete di vivere. 목소리 실크신가요? 그런가? 보고 싶다, 인기현상. 12월 23일. 팬텀 크리스마스 콘서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루나 소프라 디 노이, 디 꽐레 아모레 치나모레라이. Stella caduta ieri, difendi ancora i miei desideri, e il tempo ci porta via, e passa attraverso me un brivido che diventa già poesia.
인기현상 새로운 곡도 부르시나요? 비밀. 비밀입니다. 인기현상 투어 해주세요. 아, 저도 하고 싶어요. 진짜로. 몰라. 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몰라요? 몰라, 몰라. 노 코멘트.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통장 바칠게요. 통장까지 바치지 마시고. 덕질은 어차피 내가 행복하자고 하는 거니까. 일상생활에 무리 주지 않는 선에서. 아니, 뭐, 아니, 아니, 너무 기대하신다.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은 다른 얘기. 행복하려고 통장을 받지 마. 그렇다면 저희는 여러분께 저희의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야죠. 상도님은 언제부터 목소리가 멋있었어요? 날 때부터? 아, 지금 들어오신 분도 계시네. 안녕하세요. 엄지 엄지척, 엄지 엄지척. 아, 이제 몇 시죠? 12시 15분이네요. 이제 저도 이제 이만 또 현문현답. 이제 좀 방송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야죠. 오늘 사실 조금 이렇게 워크샵 마치고 조금 피곤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오가면서 잠도 좀푹 자고, 그래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무튼, 제가 좀 이제, 사실 조금 졸려요. 그래서, 이제 그만 인사드리고 저도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다시 한번 와주신 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인기현상 항상 기다려주시는 인기현상 팬 여러분, 언제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뭐 열린음악회 참석은 못하셨지만 또 마음으로 각자 이제 보금자리에서 응원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런 말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라이브 방송하면서 조금 민망하기도 한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있는 겁니다. 항상. 마음으로 노래하는 박상돈, 최강 바리톤 박상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차오. 차오차오. 쏜니도로.